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첫 번째 제목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게 던져지게 하라 합니다. 예전에 이집트에 비전 트립을 갔는데 곱틱 정교회의 어느 동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집트의 정교회는 대다수 기독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집트는 아주 극렬 무슬림 국가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정교회가 남아있고 그 정교회는 사실상 형식화된 종교인데 그러나 그 어느 동굴교회 예전에 박해받던 시절에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동굴교회의 입구에 그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죠.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게 해라.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럼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앞에 두고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인가요? 예, 이를 우리는 이중부담이라고 얘기하죠. 예, 불가능한 일, 그거는 우리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몹시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건 또 더 부담되는 일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힘드니까 기도해. 그럼 여러분 힘이 막 나시죠? 아니요. 마음에 짐이 돼요. 이것도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일인가?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중 부담이죠. 마치 뭐와 같냐면 지금 계속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신앙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려울 때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간증까지 이중 부담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부탁했을까요? 성경학자들 중에는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꼭 이런 식으로 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저도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그런 비판적인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 항상 그렇게 마치 수수께끼 풀듯이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마치 정치 기사를 읽으면서 그 배후에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항상 생각하듯이 예수님의 말씀도 마치 뭐와 같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처럼 수수께끼 풀듯이 그리고 말끝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저도 거기에 어느새 물이 들어서 예수가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글로 표현되어 있고 또 세상적으로 보자면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존칭을 붙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왔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과 또 그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모습이 저에게 경험되면서 저는 그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라고 꼭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외국어에는 그런 님자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전칭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말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처럼 제가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듯이 안 보일 때에도 그 사람 이름 막 부르지 않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있다고 우리 선생이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 안 보이는 대통령 이름 부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란, 저에게 예수님이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죽어있는 책 속의 허상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 마음의 진정을 언제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불가능한 일을 얘기해놓고 거기다 또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요. 저는 그런 주님을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하도 기도를 안 하니까 니들 기도 좀 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과장스러운 조크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실없는 성격 아니에요. 그런 실없는 얘기를 그렇게 과장스럽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3절입니다. 그리고 24절에도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루터 번역의 독일어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게 오이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이는 아멘 이사게 오이시. 맹세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선언하듯이 그렇게 최종 선고를 내릴 때의 어투로 비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지금 상황일까요? 이 전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 이상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성전에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앞으로 이 무화과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거다라고 난데없이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근데 무화과나무 맺는 철이 아닙니다. 무화과나무는 5월과 9월에 두 번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철이 아닌 거예요. 아니 철이 안 돼서 철이 없어서 지금 열매를 못 맺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은 난데없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셨는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이 환전상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평민들이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데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기도 하고 또 곡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거기 가서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혹은 돈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환전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됐을까요? 그 성경을 주석하는 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판을 뒤집어 부셨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비판하신 보고 막 신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분노하셨다. 정의감이 쩌는 분이셨다. 그래가지고 막 당시에 부패하고 그렇게 찌들어버린 교회를 주님은 뒤집어 부셨다. 좋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셨다는 게 그렇게 좋아요? 아빠가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상을 엎었어. 좋아요? 가족에게? 아니죠. 가족사에게 슬픈 이야기죠.
그럴 만한 명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가족에서 그러면 안 되죠. 제가 교회에서 화를 냈다. 아, 목사님이 화를 냈대요. 그건 뼈아픈 얘기예요. 무슨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한 일이 있었길래, 무슨 그렇게 큰 마귀와의 영적 시험이 있었길래 막 화를 냈다. 그냥 인격이 부족한 거죠. 화를 내는 게 정당화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판을 뒤집었다. 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서 돈을 좀 바꾼 게 그렇게 잘못될 리는 없잖아요. 저도 아주 가끔 드물게, 예, 주일날 왔는데 미처 헌금을 빠뜨린 적이 예전에 있어가지고 좀 빌린 적이 있죠. 빌린 적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집회 있으면 좀 빌려줬어. 뭐 없으면 안 내면 되지. 그런데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죠. 네. 하나님 앞에 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마라. 그게 돈 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마음에 중심과 정성을 드려라 그런 거죠. 저희 부모님 언제나 토요일 되면 은행에 가서 돈 받고 와라. 그래서 빳빳한 신권으로 꾸깃꾸깃 주머니에서 이렇게 꾸겨진 돈 하지 않고 신권으로 해서 준비해서 있다가 그리고 가서 했죠. 그런데 그게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사역 때문에 와야 되는데 현금이 없어. 은행에 가서 아우토마트에라도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럴 틈도 없어. 그래서 집사님 나 좀 빌려줘. 나도 지금 드릴 게 별로 없는데 그럼 나눠서 내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금전 한 입을 물고기 입에서 해서 반절씩 내놨던 것처럼 다 지나고 나고 반절씩 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 보고 있다가 이런 강도의 속을로 만드는, 그리고 뒤집어 엎었다.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민에게 구원의 백신이 되시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시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실제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30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사람 살지 못하는 곳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윗의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요, 예수님이 그 복음을 거기에서 완성시키지 않으셨다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지 않으셨다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나마 회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은 이사야의 이상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둬놓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이 곧 이제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고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세속화가 되고 불신앙의 세상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의 근거가 몰락해 버리면 나의 그 소시민의 믿음은 어디에 설 수가 있겠느냐고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신음하는 세상, 병든 영혼들을 건져내지 못해요. 그들에게 구원의 사이렌을 울리지 못해요. 음소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이 또 올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제 멸망해 버린다고요.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빛나던 승리도, 다윗의 시편도, 잠언들도, 이사야의 환상도, 권한받는 종의 노래도 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슬픔이 그 격정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영 멀어진 사람들,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이 응답되는 기도의 집이 아니라 상식적인 개마인드 하우스로 만들어버린 그들에 대한 근본적인 슬픔과 안타까움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나 그 이방인들에게는 꽉 닫혀버린 그들만의 성전. 이제 그들은 빛을 비추지 못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세상에 구원을 외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저주받아 시들어버린 무화과나무와 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일은 산을 명하여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노,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큰 싸움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총력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무지렁이 제자들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제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말씀하면서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초대하는 것입니다. 무지렁이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감기만 3일 가도 두려워하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나라의 대업에, 그 복음의 완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산이 들려서 바다에게 던지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은혜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양육도 조금 했는데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직장 바쁘고 몇 년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멀어졌습니까? 뭐 그런 거지.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냥 멀어진 채로 그냥 두었습니까? 코로나 두 시즌 지나면서 성전에 왔다가 갔다가 적당히 멀어지니까 그렇게 그냥 멀어져 버렸습니까? 그래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처럼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좀 구하다가 말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러나 세상은 세속화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닫힌 문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사라져 갈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은 이것은 모든 믿음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그대로 구해라, 그대로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한 핵심적인 열쇠가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은 산이 바다에 던지우듯이 불가능하든지 불가능하지 않든지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불가능해 보일수록 더욱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속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을 재복음화하고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것은 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오늘날 누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이고 외국인이에요. 여기에서 뿌리 내리고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우리에게 그렇게 거창한 얘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저도 거창한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엊그제 지난주에 오셨던 그 심 선교사님께서 난민 선교를 위해서 요즘 일하고 계신데 저희 부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대요. 저는 직접 못 받았는데 어제예요? 그제예요? 그제?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인데 좀 차를 가지고 와서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을 폴란드로 옮기는 걸 좀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왔대요. 지금 갈 입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못 가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저하고는 직접 연락은 안 됐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계속 지금 찜찜한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지만 네. 저는 저에게 연락을 한 거는 고맙게 생각했어요. 오죽하면 저에게 연락을 했을까? 혹은 제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물론 상식적인 판단에서 지금 거기를 갈 입장은 아니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그게 남아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이 나서 강도 맞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친 제사장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글쎄요. 제가 정말 어떤 결단을 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긴급한 계획이 어딘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갈 입장은 아니다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저는 주님의 뜻 앞에서는 변명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닐 거야 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럽을 재복음화한다. 이 유럽의 토종 기독교에 한번 지나갔던 그리고 세속화된 이 사람들 머릿속으로는 할 얘기가 가득 차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일 거리에 가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지나가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가슴이 덮여지지 않는 거죠. 그들을 다시 복음화해서 다시 근본적인 믿음 앞으로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기적에 가깝습니다. 제가 남자 제자반에게 물었습니다. 이 40대 중반에 선 사람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성공하고 살아보려고 정말 모든 노력을 하고 애를 쓴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제자를 원하면서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이것은 기적이지 않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여러분이 기적이죠. 생각해도 기적이죠. 그렇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침에 예레미야 야야야야 그런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도하는 중에 마음의 확신으로 오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었습니다. 우리 흑인 연가에 그거 있잖아요. 누가 내 문을 두드려?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누가 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릴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두드릴 사람이 없어. 예수님인 것 같아. 예수님인 것 같아. 그가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받은 줄로 믿었습니다. 받은 줄로 믿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했는데 못 받았어. 아직 못 받았어. 못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었더니 못 받았어. 그랬더니 다시 구했더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서 받은 줄로 믿었더니 못 받았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그가 구한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받기 전에 시작해버리는 거죠. 받기 전에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되기 전에 시작하죠. 되는 거 보고 싹수를 보고 해요? 그러면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게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나라가 70년이 지나면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믿고 망한 나라에서 부동산을 삽니다. 아나돗의 밭을 사요. 미련한 짓이죠. 그렇습니다. 아나돗의 밭을 삽니다. 이것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받기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그는 받은 줄로 믿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받기 전에 시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그 증거로 중국 선교사로 떠나면서 후원을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영국의 내지 선교회가 그를 후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는 후원을 거부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장기를 두면서 체스메이트, 장군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가 부동산을 샀대요.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준다고 했다면서요. 그래? 어, 큰일 났다. 하나님이 몰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드슨 테일러는요, 지원도 안 받고 중국 갔대요. 어쩌려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아서. 어, 큰일 났는데. 하나님이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받기 전에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허드슨 테일러에게 충분히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셨어요. 물론 애를 한참 먹인 다음에.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음의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Faith Mission, 믿음의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명분이나 어디서 들은 좋은 카피 같은 허상이 아니라 생명 같은 실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일, 이 대부분의 일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원리가 사람에게 관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하고 사람을 변화시켜 세우는 일,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어떤 경우에도 과장되지 않아요. 설사 산을 뜯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더라도요. 그것은 과장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세대를 온전한 복음 위에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과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려는 우리들의 비전도 우리들의 산 같은 아들, 딸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뜯어서 은혜의 바다로 던지려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받기 전에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믿은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주님은 끝으로 우리가 믿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속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연초에 그냥 종이에 썼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봄이 되니까 잊어버리고 무효화 되어버렸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모든 것 다 사라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새 여기저기서 내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과 약속이, 비전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기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다가 안 되면 나 혼자 쪽박 차는 거죠. 그런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실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철이 되지 않았지만 생명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생명나무입니다. 코로나라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저희 어릴 때 조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빗사이로 막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대통령이 누구게? 그러면 막사이 사이. 예. 빗사이로 막가는, 그죠? 비가 와도요, 빗사이로 막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예, 전쟁통에도 돈 버는 사람 있다는 거지. 예,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배웠습니다. 느헤미야를 적대하는 자들은요, 느헤미야를 적대하고 그리고 함정을 파놓고 자기들이 기다려요. 함정을 파놓고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근데 느헤미야는 반응을 안 해버려. 걔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어요. 그 지혜를 배웠습니다. 코로나 시절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위험이 실제로 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위험을 당하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로 달리는 거죠. 그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어느 은행의 상담 직원이, 아마 중견 직원 같아요. 그분에게 고객이 물었습니다. 아, 위험이 없을까요? 아마 어떤 투자 상품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은행 직원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리스크 없이 이익이 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인생은 승부수를 띄워야 될 때입니다. 4월에는 유럽의 10대에게 우리가 승부수를 띄우려 합니다. 어제 저녁에 아직도 우리가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5명 모자라요. 또 취소를 내는 아이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 한 11시쯤은 됐는데 저 밑에 지방에서 딸하고 오겠다는 그 엄마, 예, 제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우리 교인 출신이니까 옛날에. 그래서 왜 당신 딸만 데리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가지 말자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누군데? 성향이 어떻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5명만 데리고 와. 만약에 코로나 걸리면 한 명당 1,000유로씩 쳐줄게. 아, 그랬더니 얘기해 볼게요. 산을 옮기려면 그 정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흙을 파는 장비가 필요하다고요. 주여. 기도를 해도 늘 좌절과 죄책감처럼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이 어느 때까지 그렇고, 세상에 평화가 없는, 불가능한 기도죠. 허상인 기도죠. 그러나 정말 이룰 일을 위해서 먼저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네. 장이 꼬이는 것 같은 긴장감, 그러나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희열과 기쁨이 있는 거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교회 왔더니 야, 여기 좀 살벌하다. 와서 좀 마음에 평안도 없고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얘기 좀, 이 합리적으로 납득할 얘기를 듣고 마음에 평안을 얻고 갔으면 좋겠는데 디아스포라 교회가 뭐 이렇게 비장하냐.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나무, 그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받기 전에 먼저 시작하는 실상의 믿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움은 빛이 하기 나름입니다. 이 방안이 다 어두워도 말이죠. 성냥 하나만 켜도 이 공간은 이 성냥의 지배를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촛불을 켜면 촛불의 지배를 받고요. 횃불을 들면 횃불의 지배를 받습니다. 불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불이 존재함으로 어둠은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에 아무 관계도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세상은 우리에게 좌우될 것입니다. 믿은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실상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완성시킨 주님처럼 우리도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부담스러운 거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이루시고 전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질병과 죽음의 권세는 치유하고 넘어서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백신이 되셨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산 위의 동네라 말씀하셨고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그 생명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야 주님은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구원의 시간이 그 타이머가 다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도 그 열매를 맺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주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